정부가 국내산 돼지호박을 전량 회수 중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이 유통돼서인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뭔지 톱뉴스에서 토파봤습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재조합한 생물체를 LMO라고 합니다. 생산량을 늘리거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하는 거죠. 유용하지만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 돼지호박 두 종이 미승인 LMO 종자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종자는 바이러스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기업이 검역 절차를 밟지 않고 들여와 2015년부터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 종자가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했죠. 미승인 LMO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6년 사료용 밀에 LMO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전량 폐기한 일이 있었고, 이듬해에도 미승인 LMO 유채꽃이 발견돼 전국적으로 폐기 작업이 이뤄졌죠. 농민단체 등은 이번 일로 LMO 관리 체계를 쇄신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가정에 돼지호박이 있다면 2일까지 반품할 수 있습니다.